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을 이제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찾아온 사람이라고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도 아무도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많은 지식인도 있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 시대가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때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아서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명예와 세상 권력, 그리고 세상 재물을 그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회의를 갖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12월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연례 행사처럼 타성에 젖어버린,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흥미가 없습니다. 생각은 전부 온통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예배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긴장감이 없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분명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 자리에 어떤 분을 찾으실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또 이렇게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오늘날 말씀드리면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언약, 맺어진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 만물이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부 진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결과와 과정은 이야기하는데 원인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화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주공학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와 진화, 그 가운데 무엇을 논쟁하기 전에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확신을 가져야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자세한 걸 가르쳐주지 않으니 믿음이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전혀 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해진 시간 속에 우주공학에 관한 자료를 요약을 해서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도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원어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그 의미는 이 세계는 두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모든 공간은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란 말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가리켜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첫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 성경은 이 사실에 강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누군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간 동안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그리고 우주 공간의 무수한 별들에 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연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구보다도 약 100배, 다시 말해서 100배 이상 이 반지름이 큽니다. 태양은 무게가 지구의 무게보다 약 33만 배가 무겁습니다. 태양은 또 그 부피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구만한 행성이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 태양의 부피는 엄청나게 큽니다. 달이 있습니다. 달은 반지름이 1738km로 그렇게 우주공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달에는 낮에는 최고 온도가 10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 153도까지 이 추위가 엄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못 됩니다.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우주 공간에 무수하게 떠 있는 이 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별은 태양보다도 크기와 무게가 몇십 배나 더 큰 별들이 무수하게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별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약 6천 개 정도의 별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에 세계 최대의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윌슨산에 있는 이 천문대는 100인치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면 1억 2,400만 개의 별을 관측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주공학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6천 개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를 가르쳐 우리 은하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학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6천 개의 별을 포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 볼 수 없는 별이 합해서 약 2천억 개가 집단을 이루어서 원반형의 그런 모양으로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계 같은 이런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약 1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우주공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 누군가는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주공간에 무수하게 떠있는 이 수많은 행성들이 일정한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항상 조화를 이루고 질서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별은 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너 눈에 보이는 그런 별들 숫자가 아니라 무한대로 수많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이 별들은 너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그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망원경이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주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별을 만들었고 내가 그것을 통치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22절에는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만상은 셀 수가 없으며, 예레미야 시대 때 무슨 망원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늘 만상은 셀 수가 없을 만큼 무수한 별들과 그리고 행성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의 수효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을 부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를 셀 수가 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그 이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별들은 한결같이 수조 개의 별이 있는데 한결같이 네 가지가 다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밝기가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술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이 별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 별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어느 한 별도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행성끼리 부딪혀서 폭발해버립니다. 우주대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우주 역사 속에 이런 행성끼리 부딪혀서 폭발한 사례가 아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초겨울날 초저녁에 밖에 나가시면 밤하늘을 바라보면 하나의 별이 보입니다. 오리온 별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좌. 근데 그 별 옆에 거대한 큰 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별 이름이 베텔기우스라는 별입니다. 이 베텔기우스라는 이 별은 얼마나 이 별이 큰지 태양이 이런 태양 크기만한 행성이 5억 1,200개가 들어갈 만큼 거대한 별이라고 그렇게 우주공학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날아다닌 우주인들이 귀환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가면 24시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장엄하게, 무슨 곡을 연주하듯이 마치 거대한 교향 악단들이 연주를 하듯이 어떤 때는 세밀하게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렁창에 들려오고 강하게도 들리고 부드럽게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소리가 미성을 가진 한 성악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듯이 우주 공간에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을 찬양하는 소리가 바로 우주 공간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든 피조물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이 행성들이,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크고 크신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작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보실 때 때론 보잘것없는 하나의 행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서 가장 낮고 낮은, 어쩌면 우주 밖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실 때 먼지 존재조차도 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원어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온 우주와 또 작게는 온 지구와 그리고 더 작게는 온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이라는, 원어에는 후토스라고 합니다. 후토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끝없이 무한정하게 헤아릴 수 없이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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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무한하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이란 또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면 에카페센이라고 부릅니다. 에카페센. 이 에카페센이라는 이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가페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작은 먼지조차도 분별하기 힘들 만큼 작은,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실 때 너무나 하찮은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면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끝없는 사랑을 그 사랑을 주시는데 에카페센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의미는 원어의 에토켄, 이 에토켄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부터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딱 가는 이 세상에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내 인생은 마치 꽃잎처럼 떨어져서 나중에는 어디론가 다 흘러가버린, 날아가버릴 인생, 낙엽처럼 뒹구는 내 인생. 그런데 하나님, 이런 티끌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한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 몸까지 던져서 너를 사랑해서 나는 너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만 했고 내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너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오늘 무한하게 사랑하는 그 끝없는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그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새날이 밝아옵니다. 이 기대를 우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될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 구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값진 선물을 예수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오늘 또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내게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라도 내겐 때때로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게 들다 떠나가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시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로다. 우린 전부가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청각이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업, 죽기를 각오하고 사업을 일으키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최고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죽기를 각오한다면 인생은 실패자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환경 상관없습니다. 학력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런 믿음의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라는 같은 동료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간수들을 틈에 끼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까요? 원어에 보게 되면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은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이미 사자굴에 들어와서 사자를 봉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봉하고 있던 천사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난에 대해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 앞에 오늘도 주여 성탄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의 작은 하나님 난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지만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